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권력기관인 감사원, 권익위, 경찰, 검찰 모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신여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하지 않고 비난을 받고 있고, 국민권익위는 명품백 관련해서 어이없는 종결을 했습니다. 경찰은, 경북경찰청은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법원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법관의 독립이 무엇보다도 지켜져야 되고,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져야지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나아가서 법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재판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해서 언론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JTBC, 뉴스타파, 그다음에 뉴스버스, 소속된 봉지욱 한상진 기자에 대한 주거지 등 압수수색,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경향신문 기자, 그다음에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보좌관, 그다음에 민주당 소속 연구위원 등의 그 무자비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주거지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원장님, 대선 중에는 이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련해서 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당한 검증 보도에 대해서 그 검찰이 그것을 수사로 한다면 그것은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너무나 많은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마찬가지고요. 18개 지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육박하고 있고요.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중에 10건 중에 9건 비율로 영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언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야 된다는 그 기조의 말씀은 공감합니다. 다만 언론 기관이라든가 활동에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특히 또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도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한 어떤 발부율이 90% 넘는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실제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상당 부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신청해서 검사가 청구한 영장,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중고 거래 사기 등 범죄에서 그 거래에 사용된 계좌, 그리고 연결된 계좌의 명의 확인하기 위한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입은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서 거의 100% 발부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수색 영장 부분은 실제 발부율이 우리 중앙 통계에 따르면 77.8%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기각, 결국 이제 일부 발부죠. 그것도 전체 발부율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한편에서는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기각하는 것도 상당히 법원이 그 압수수색 수사에 대한 어떤 적절한 통제 방법이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검찰이 직수한 사건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42.6%나
일부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나름대로 압수수색 영장 재판에서 법원의 역할을 다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판사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아, 그 다음 게 있나요? 아, 그 됐습니다. 지금 제가 그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형사법 학회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지금 법원 행정처 연구 용역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 4월에 법관과 변호사 등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근데 법관 117명 중에 지금 이 65%가 압수수색 영장이 사전신문제 도입에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 압수수색 영장이 과도하게 발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동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좀 심문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판단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규제가 법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법원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도 여쭤보고 하면 법률로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저희가 할 텐데 그렇지만 그 전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도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특히 지금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사에 있어서 이것이 인권 침해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문제를 좀 개선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개개 구체적인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과도하게 발부됐는지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고요. 지금 전체적인 통계 수치를 보고 아,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지금 나오는 것이고 그런 통계적 수치에 비춰보면 그런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말씀하세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 관련 영장 전담 판사님 등을 통해 드리고 같이 이 통계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발부율이 높다는 이 문제가 과연 법원의 역할 부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개 사건에 대해서 적정하게 영장 재판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수치에 불과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발부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네, 한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영장이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적 수치에 비춰보면은 그러한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 직수 청구 사건, 검찰 직수 사건에서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40몇 퍼센트 정도 일부 기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수많은 어떤 기록들 가운데에서 영장 심사를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 예, 질의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또 저한테 말 많다고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한 1, 2분만 하겠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MBC 기자하고 제가 저녁을 먹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의원님 오늘 식사 일정 맞죠? 맞습니다. 문자 한번 딱 주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터졌고 그 보도한 기사를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문자 주고 받은 게 한번 있었죠.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통신조에 이걸 신청을 했어요. 통신영장. 영장이 날라왔어요. 보니까 제가 완전 주범이고 영장 보면 제가 징역 한 10년을 받아야 돼요. 통신조에 다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났죠. 그런데 판사가 그 영장을 내준 거예요.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제가 완전히 뒤에서 다 배후 조종했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검사가 그러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법원의 영장판사가 그걸 읽어보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오면 영장판사가 과연 이걸 읽어보고 영장을 발부할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칠 때는
인신구속은 진짜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 12조에 따라서. 그냥 발부하는. 그러니까 자판기 영장 발부 아니냐. 그래서 압수수색 사전심의 제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